오늘 이렇게 많은 지역의 기업인들을 모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우리 벤처기업이 기업기업의 뿌리입니다. 앞으로 국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벤처기업의 특유의 경쟁심과 불굴의 의지를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벤처기업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께 많은 관심을 격려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산 그리고 투자, 소비 이게 트리플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3만불, 4만불, 5만불 나라들보다도 내년에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더 뒤처질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사님이 늘 이런 말씀 많이 쓰세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우리가 이뤄낸 성취와 영광, 이것은 도전과 시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잘해서 받는다기보다도 2016년 저희 임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신 부분에 대표로서 제가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에 2016년 정말 어려운 한 해 지나간 듯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항상 추구하는 비전을 가지고 혁신을 가지고 혁신에 의해서 비전을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2017년 최고의 한 해를 맞이하려고 저희들 R&D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두 개군을 아마 2017년에 좋은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식회사인데 퇴근 2017년 최고의 한 해를 맞이하도록 저희 임직원 및 모든 인더텍 식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